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물고기 사건 이후 요나의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이제 지리적인 배경이 니느웨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처럼 반복해서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요나에게 철저히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라는 것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도 베드로도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와 같이 불순종으로 인해 찾아온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주저앉기보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요나는 두 번째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렇습니다. 3절만 보면 이번에는 여호와의 명령에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니느웨를 소개할 때 수식어로 붙이는 것이 큰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성읍이 3일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4절을 보면 하루만 돌아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다섯 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지만 여전히 니느웨를 사랑하지 못해 열정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요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걸쳐서 심판을 그 땅에 선언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위해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니느웨에 대한 미운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니느웨 백성 입장에서 요나의 메시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 강대국이고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는 그들이 지배하는 땅의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선언을 들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그 심판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로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6절에 서술된 것처럼 그들의 왕까지 이 일에 참여하여 심지어 짐승들까지 이 일에 동참시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힘써라는 단어에 그들의 간절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반응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요나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고 있던 요나를 깨우며 기도하라고 했던 선장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획된 심판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감정과 억울함보다 먼저 예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그분의 뜻을 마음에 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드디어 10절은 그들이 행한 것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킴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통회와 회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회개의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죄를 지적하신다면 가슴을 찢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마지못해 감당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마음에 품고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